저도 모르게 갑오징어. 예. 바로 요 녀석 때문에 메뉴 이름 바꿔야겠는데요. 이게 갑오징어로. 머리죠. 딱이죠. 여기에 다리 둘이 만났으니 코오징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나 가래떡 있어. 근데 이것도 별미잖아요. 맛있겠다. 이 가게는 잘라가지고 진짜네요. 양념에 뭔들 찍어 먹으면 안 맛있겠어요. 가래떡을 넣다니. 아. 제 저녁 앞치마. 아, 전투복이죠.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가죠. 대왕 코다리. 양념 목욕 한 다음에. 야, 손으로 먹어야 해, 손으로. 코다리 수술엔 메스가 필요 없습니다. 양손이 있으니까요. 손맛이죠. 야, 하모니카처럼. 쭉쭉 들어가거든요. 아니, 이 맛은. 미미 그 자체. 33년 만에 만난 인생 양념이었습니다. 소스가 걸쭉하니 색깔이 너무 좋아요. 맵지도 짜지도 너무 달지도 않고 달짝지근하면서 계속 뭔가를 찍어 먹고 싶게 하는 그런 맛이에요. 약간 양념만 팔았으면 좋겠어. 양념 또 생각나네요. 계속해서 당기는 양념 맛의 비법은 바로 육수에 있었는데요. 여기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6가지나 된다고요. 맹물로 끓이는 것보다 이 황태랑 야채가 들어간 육수를 베이스로 하면 좀 더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. 이 육수에 9가지 한약재를 넣어 맛간장을 만든다는데요. 대추랑 감초로 설탕 대신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.